거짓말이죠. 적합도금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금방 드러나니까 아 이거 문제 있구나 라고 해서 혐의자로 넣었던 거예요. 맞죠? 그리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도 책임 다 지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이종섭 장관 보여요? 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저 사진 바로 옆에 공보활동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말 임성근 장관의 사단장의 말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보입니다. 그 밑에 임성근 사단장은 장례식장에 가서나 처음 보았다고 진술한 허위 진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네. 오늘 그 내용이 다 나왔어요. 생중계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새로 보임되시거나 지난 회의에서 인사를 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분명히 실장께서 오늘은 증인으로 출석하는 줄 알고 업무보고 준비를 하지 않았고 관련 유인물도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인물은 가지고 왔습니다. 배포가 안 됐을 뿐입니다. 뭐 이렇게 말을 금방 또 바꾸세요. 전화번호가 기밀사항이라서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죠. 네. 저는 대통령실의 전화번호 일체는 기밀보안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에 대해서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일체의 기밀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정해 중에 제가 사용하는 명함관리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대통령실 지금 전화번호가 제가 좀 가려놨습니다만은 다 버젓이 공개가 됩니다. 자, 안보에 지금 800-7070 어디 번호인지 안보상 이유로 말씀하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자, 구글 검색 지금 해보십시오. 16개의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번호가 좌르르 뜹니다. 크리피티랑 구글 플랫폼에도 다 검색만 하면 나온다니까 지금 당장 해보세요. 나온다니까요. 안보라면서요. 그놈의 7070은 뭔데 그것만 이렇게 안 봅니까? 다른 거 다 열리는데. 자,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머리 두 개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럼 대통령실 집무실인가라는 이제 의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쓰고 있는 여러 회선들이 있죠? 네. 네. 회선 관리 어떻게 하시죠? KT에서 직접 합니까? 그거는 국가 안보와 대통령실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이 회선 관리는요. 대통령실과 같은 중요 기관은 물론이려니와 일반 회사들도 KT에서 직접 하지 않고 이 사설 교환기라는 걸 설치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맞습니까? 그것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뭘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을 질문하시면 입 닫으라고 했습니다. 앉으시고요. 자, 앉으세요. 조용히 하십시오. 입 닫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게 사과의 내용이죠? 그러면 입을 열라고 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 아니, 자, 입 닫으세요. 지금 1분 40초 남았어요. 그걸 옹호하고 그렇게 이 궤변으로 방어해주는 게 맞을까요? 전자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불법이 있다면 불법하지 않도록 네. 준법하도록 해야 되는 역할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보좌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네, 네. 아까 직전에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시니까 군은 군명이 생명이다, 상명하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개정 군사법원법에서 군 사망 사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 사망 사건은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서 이첩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경찰에 즉시 네,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 앞서 질의에서 답변하실 때 앞으로 경찰 수사가 12일 후에 발표될 비서실장께서 말씀하시는 항명은 어떤 뜻이죠? 군사법원법에 의해서라도 제대로 된 건데 별 따로
이해하는 항명이라는 게 있습니까? 어떤 취지입니까? 상급자의 명령 지시를 어긴 것이죠. 아, 그 네. 상급자의 명령 지시가 법에 어긋나는 것도 문서 결재를 결재 문서를 번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사령관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저 공무원 저렇게 사령관이 두 줄로 뭉갰어요. 사실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경로가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만이 아까 헌법 82조 가르쳐 드렸잖아요. 부성찬 위원께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국무총리와 관련 국무위원회에 부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군사에 대한 사안도 같다라고 했어요. 이건 군사에 대한 사안인 거죠. 당연히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문서로서 이 국방부 장관의 이첩 결재가 번복이 될 수 있을 거죠. 그런데 그랬습니까? 사령관이 저렇게 두 줄로 뭉개고 누구 지시에 의했다는 그 말씀은 의원님의 추정과 추측일 뿐이지 근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정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아까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준법을 촉구해야 될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저렇게 엉터리로 사령관이 두 줄로 뭉개고 추미애 장관 그 추미애 의원님의 그 여러 가지 단점들을 이야기하지만 뭐 너무 그 돌직구만 던진다 뭐 이러지만 이런 때에서는 추미애 장관님의 그 어떤 타협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이 진짜 그 윤도리한테는 정말 큰 쓴 약이 되지 않을까 좋은 약이 되지 않을까 저런 모습에 추미애 장관님한테 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돌직구 어떤 그 돌력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것이 가져올 파장을 알면서도 솔직하게 돌직구를 던지는 모습 이런 거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Eligible for what I've been able to do with the with the COVID, excuse me, with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look if 마지막으로 마지막 장면으로 미국 그 대선 토론회 최근에 있었던 거를 지금 잠깐 짤막하게 보여드렸는데 바이든이 많이 그 노화가 돼가지고 그 말을 잘 못 이어가고 집중을 하지 못하고 조금 노쇠화가 상당히 많이 진척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레이건이 한 80 넘어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있었던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는 그 노인성 치매가 왔던 것이 있었죠. 자기가 지시 내린 거를 기억을 못하는 그런 현상도 벌어진 만큼 건강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꽤 우려스러운 장면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